정한짐 팀장님은 이제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다양한 이제 코로나19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인터랙티브에 대한 데이터 소스 그리고 시각화 서비스 설계 등을 이제 소개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루는 과정 그리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아쉬운 점 그리고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정한진입니다. 앞서 그 발표한 그 워싱턴 포스트의 신유진 기자 내용 잘 봤고요. 그 저희도 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워싱턴 포스트가 어떤 그 상황이나 어떤 사건을 보는 그런 독창적인 시각 그리고 그거를 또 시각적으로 잘 이끌어내는 과정들이 저희한테는 참 많은 참조가 됐습니다. 이후에 발표에도 관련된 내용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신유진 기자랑은 그 지난 3월 그 뭐 워싱턴하고 저희 여기 서울하고는 한 13시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대응이라는 언론사의 어떤 공통 대응의 주제를 놓고 그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나눴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금도 살짝 그 숫자로 나타나는 그 코로나가 아니라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는 워싱턴의 코로나 상황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사회자분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희가 그 KBS 제가 속한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그 코로나 이후에 혹은 그 발생 국내 발생 이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또 어떤 서비스들을 어떤 취지로 내놓게 됐는지 기사로 이렇게 발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올해 초 먼저 저희가 접한 기사는 이런 부분이었죠. 그 1월 8일 날 저희 뭐 9시 뉴스에도 나갔지만은 지난해 말 그 중국 우한시에서 원일모를 폐렴이 집단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됐고요. 당일날 뭐 다양한 그 기사를 그 루트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접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 기사를 접하면서 뭔가 그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뭐 중국에서 12월 달에 이미 발생을 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11월 달에 관련된 그 뭐 감염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이 막 이렇게 퍼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불현듯 제가 그 5년 전에 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도 5년 전에 메르스 사태 때 사실 저희가 처음으로 전 국민의 어떤 그 전염병 공포에 휩싸였던 그런 그 사건이었고요. 그 당시에 사실 지금 숫자로 보면 많지는 않지만 186명의 39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은 20%가 넘는 상당히 높은 치명률을 나타냈던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였던 그런 기억이 났었고요. 더불어서 또 그 공포가 확산됐던 이유는 그 확산 초기에 정부가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했다라는 부분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가중이 됐었고요. 또 불신감도 팽배했었고 심지어 가짜뉴스 카더라라는 가짜뉴스가 많이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때 얻었던 경험 중요한 경험이죠.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일어날 경우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초기에 빠르게 제공이 돼야 된다. 어떤 불안감 확산을 조기에 막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그날 기사를 접하고 난 뒤에 바로 국내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이미 관련된 내용들 좀 준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전 2015년도에 그 메르스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다시 꺼내서 그 당시에 저희가 대응했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고요. 그 더불어서 중국 우한에서 관련된 그 내용들은 계속 수집을 하면서 메르스 당시에 그 저희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틀을 가져갔으며 그 당시에 저희가 내놓았던 서비스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꼭 이때뿐만 아니라도 저희가 메르스 이후에는 뭐 조류 독감이라든지 작년에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굳이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들이 기사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준비를 하지만 실제 대다수의 경우
현실화되는 케이스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도 역시 준비를 하면서도 기사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는 10개월째 저희가 코로나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기사를 작성하는 방향을 명확히 가져가려고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메르스 사태 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코로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된다. 두 번째,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의 그 독자들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게 그리고 그 직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여하지 않더라도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기사를 작성을 하고 또 더불어서 이렇게 작성된 내용들을 온라인 기사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체인 지상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그 뭐 저희 데이터 저널리즘이 가장 많은 기반 기사를 추구한다고 하면은 온라인 기사를 주로 추구를 많이 하게 되고요. 디지털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온라인 기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부분은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오전 오후에 이루어졌던 질병관리청의 그 브리핑을 계속 그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나오는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발생하는 사항들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거의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소스였고요.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1차로 당일 그날 오전 오후에 걸쳐서 엑셀로 먼저 정리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2차로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한 번 더 누적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어떤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가져갔습니다. 바로 직전에 우리 그 신유진 기자가 얘기했던 컴포넌트라는 개념의 어떤 컴포넌트를 중심에 놓고 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한 기사가 퍼져나가듯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운데 놓고 그 이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터랙티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설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자. 그래서 최초 확진자 기준으로 볼 때 코로나 때는 메르스 때는 저희가 2015년도 5월 20일 날 최초 확진자가 나왔고요.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데까지 총 14일 정도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준비 과정에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걸 또 믿을 수 있게끔 분석을 해내고 믿을 수 있는 결과로서 분석을 해내고 시각화하는 과정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 부분 물리적인 시간을 요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때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하고 했었고요. 이번 1월 20일 이후에 9일 만에 저희가 처음으로 인터랙티브한 그 기사를 낼 수 있었고요. 5일 정도 기간은 줄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줄였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1월 28일 날 첫 기사가 나갔고요. 저희가 확진자가 1월 20일 날 나왔지만 28일 날 먼저 이 확산 지도가 나간 이유는 메르스 때와는 다르게 코로나 같은 경우 메르스 때는 사실은 이게 메르스 때는 그 관련된 그 메르스가 확산이 주로 중동 지역의 일부 국가 그리고 한국에 한정되어서 메르스 확산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내용, 국외 상황을 제가 따로 체크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확산이 불과 한 달 만에 그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한 중국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의 프랑스라든지 북미의 미국으로 이미 한 달 이내에 다 확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기 전에 먼저 전 세계적인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하에 확산 지도를 만들게 됐었고요. 관련된 데이터 소스는 매일 발표되는 그 질병관리청의 그 전 세계 확산 발생 현황 자료 중에 국외 발생 현황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오픈이 돼 있었고요. 이 자료를 매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엑셀로 정리를 해서 국가적으로 그 조금 전에 보셨지만
주변 과외청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그냥 텍스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복잡하게 뭘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지도에다가 위치를 찍어서 어떻게 지리적으로 퍼져나가는지 GIS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해서 세계로 확산돼 나가고 이미 원거리에까지 확산이 됐다는 내용 보여드리려고 했었고요. 관련돼서는 전 세계적인 확진자 숫자 그리고 사망자 숫자 그리고 사망자가 나온 지역과 국가와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국가를 구분을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확산돼 나가는지 동적으로 보여주는 지도를 작성을 했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난 지역 이후에는 각 지역별 예를 들면 북미 지역이라든지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그 큰 대륙 정도의 지역으로 이제 그 좀 나누어서 관련된 통계나 어떤 그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좀 더 확대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분류 체계도 주변관리청에서 공개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했었고요. 아랫부분에 그 막대 차트를 통해서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했었습니다. 더 들어가서는 개별 국가 그 옆에 그 메뉴 선택에서 개별 국가 들의 확산 추이도 볼 수 있게끔 하고 간단하게나마 그 일자별로 어떻게 확진자가 늘어나는지 아래 그래프를 통해서 추이까지도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정보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흘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그 감염자 확산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 코로나19 전파 경로 확산 경로와 관련된 내용 기사를 공개를 했었고요. 기사 공개에 의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그 외국에서 연락을 받고 어떻게 진행지에 대한 좀 자문 요청도 있었고 관련된 정보 공유 요청도 있었습니다. 메르스 때도 비슷한 내용으로 공개를 해서 많은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원본 데이터는 역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일일 보도 자료를 참고를 했었고요. 사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보도 참고 자료에 그 내용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이게 어떤 내용이고 누가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19번 환자가 몇 번 환자에서 전파가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눈으로는 읽지만은 머리로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데이터 저널리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대단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내용을 그 매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되는 그 언론 자료를 저희가 그대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발표된 내용을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실제 제가 그 데이터를 정리할 때 사용했던 엑셀 자료입니다. 관련된 각 개별 확진자별로 어떻게 그 관련된 내용들을 연령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치료가 완치가 됐는지 혹은 치료 중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엑셀로 정리를 했고요. 역시 이제 이 엑셀만 보더라도 사실 그 텍스트를 그냥 엑셀에다가 바꿨다 뿐이지 그 어떻게 보면 간이 그 데이터화했다라는 것 뿐이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보통 데그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방향을 가진 순환적이지 않은 그래프라고 하는 데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많이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역학조사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미 그 어느 정도 그 관련된 해법, 그 어떤 방법이 정립이 됐고요. 사실 이게 개인의 어떤 그 질병의 감염이 아니라 집단의 전파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복잡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어떤 그래프를 통해서 그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경로 그리고 그 디렉티드 소위 그 방향성을 가진 화살표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어떤 흐름이라든지 방향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A, B, C, D로 나뉘는 그 노드들, 각 지점들 환자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화살표로 표시된 엣지, 노드와 엣지의 구조로서 어떤 흐름이나 전파 경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사로 출고되었던 실제 그 코로나 확산 관계망이고요. 서울시의 한정지여서 그 3월 3일자 기준의 확산 관계도입니다.
그 어떤 전파 경로를 가진 경우에는 경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여기서 조금 그 저희가 조금 이번에 좀 개선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난번 메르스 때는 전체 경로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파 경로를 하면서 개별 집단 감염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사례별로 어떻게 우한에서부터 종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지에 대한 개별 경로를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그 관계망을 세분화했었고요. 더불어서 그 여러 사용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그 관계망 내에서 그 확진자를 눌렀을 때 확진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또 확진자의 동선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아래다가 지도에다가 그 확진자 동선을 표시해서 직접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전파 경로 개별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의 어떤 동선과 관련돼서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시 한 사흘인가 사흘 뒤에 다시 저희가 확진자 정보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많은 그 저희 독자분들이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은 공개된 부분이지만 쉽게 우리 독자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접근하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소스는 역시 그 질병관리청에서 매일 발표하는 그 보도 자료를 참고를 했고요.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개별 확진자에 대한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표에다가 어떤 확진자 누구누구 물론 특징 지울 수 없는 그냥 넘버로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연령이라든지 치료받고 있는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다시 그 자료를 정리했고요. 역시 동일한 엑셀 자료가 이미 앞부분에 그 관계망에 쓰였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그 확진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앞에 보셨던 아래 한글 파일 내에서는 어떤 조회라든지 내가 알고 싶은 내 주변의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클릭 몇 분으로 그 정보를 전달하고 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 아이콘의 컬러를 통해서 최초 1차 감염자인지 혹은 2차 혹은 N차 감염자인지를 이렇게 그 구분을 해서 그리고 치료가 완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아이콘에 반영을 해서 굳이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된 내용들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었고요. 서울 지역의 연령대 나와 같은 10대는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의 현재 확진자 중 서울에 있는 그 확진자 중에서 치료가 완치가 되신 분들 혹은 치료 중이신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쉽게 조회할 수 있고 서울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을 선택을 해서 거기서 연령대라든지 치료 상태라든지 어디서 치료받고 있는지 몇 명이 치료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 인터랙티브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확진자 대상 확진자 궁금해서 누르게 되면은 관련된 정보와 함께 그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돼 있을 경우에는 그 확진자의 동선이 지도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3월 11일 날 제가 이제 그 공적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저희 기사로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그 당시에 3월 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마스크 대란이라고 하지만 사실 마스크가 부족해서 못 쓰고 다닐 정도는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어떤 불안감에서 미리 마스크를 확보해 두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스크의 품귀라는 현상이 있었고 그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약국을 들렀다가 헛걸음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 또 줄을 섰다가 내 바로 앞에서 마스크가 동이 나는 그런 경우를 겪고 있었고요. 저도 물론 겪고 있었고 주변 분들도 그런 정보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때 때마침 3월 10일 날 그 퇴근 시간 다 돼서 이제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퇴근 시간 때 갑자기 누가 이걸 들고 왔더라고요. 정부에서 그 공적 마스크와 관련된 공공 데이터로서 API가 제공된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집에 가서 밥 먹고 한 8시 반부터 새벽까지
코딩을 해서 바로 다음 날 기사로 출고를 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내 주변에 있는 약국에 대한 공적 마스크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했었고요. 저희 그 KBS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단에 보시면은 홈페이지 맨 상단에 재난 섹션에다가 지속적으로 노출을 함으로써 다른 기사를 보시려고 저희 그 홈페이지를 방문하셨을 때 관련된 내용이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고요. 보시면은 그 당시 오픈된 API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에 이렇게 API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했다고 보고요. 실제 화면을 종로구의 경우에 지금 이제 API가 종료가 돼서 더 이상 서비스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비스가 되고 있던 시절에 종로구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타 뭐 약국에 며칠 날 몇 개가 입고가 됐고 몇 개가 남았고 이런 정보는 다 걷어냈습니다. 그냥 약국의 위치 그리고 그 약국에 그냥 간단하게 그 색깔을 넣어서 충분히 있다, 보통 정도 보유하고 있다, 안 그러면 다소 부족하다라는 정보만을 제공을 해서 쉽고 빠르게 그 내 주변에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앞부분에 계속 그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은 저희도 그 코로나와 관련돼서 감염이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여러 가지 전파 경로라는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주 재밌는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고 전 세계적으로 호응이 있었던 그 워싱턴 포스트의 플랫튼 더 커브,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확진자의 증가 커브를 납작하게 만들 것인가,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사를 보면서 정말 그 저도 그 대단한 기사다. 이런 부분들이 그 소셜 디스턴스,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만큼 그렇게 정부나 정부가 그 방지하려고자 했지만은 막지 못했던 그런 그 커브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키는 그런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건 우리 독자들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그 한국에 계신 독자들도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시뮬레이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많은 부분은 어떤 그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보면서 참조를 하게 됐고요. 이제 어떠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100명이라는 가상의 하나의 마을을 만들고요. 거기 안에서 그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 혹은 내가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느냐, 마스크 쓰냐 안 쓰느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버블의 크기, 그러니까 비말의 크기로 얘기를 할 수 있고 침방울이 비산하는 거리로 보고요.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은 그 버블이 더 크게 나오고 마스크를 쓰게 되면 작게 나오고요. 또 만약에 내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면 이 버블 자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다면 많은 시뮬레이터에서 보셨듯이 이 버블이 움직이게 되면서 실제 감염자와 접촉이 버블 간의 접촉이 일어났을 때 다시 감염이 일어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뮬레이터의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실제 제가 수백 번의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관관계 어떤 그 상관계수를 뽑아보기도 했었고 물론 여기에는 아주 고차원의 수학적인 그런 그 모델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단순화시키고 물리적인 크기와 움직임과 그 다음에 접촉이라는 간단한 어떤 액션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그 랜덤이라는 임의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변수를 넣음으로써 자연계에 가까운 어떤 시뮬레이션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역시 결론적으로 어떤 간단한 시뮬레이션이지만 여기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얼마만큼 그 코로나 확산에 많은 영향,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직접 저희 독자들이 들어와서 그 나는 어떻게 마스크를 쓰느냐, 사회적 거리를 지키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그 우리 동네 아까 가상의 100명이 살고 있는 마을과 관련돼서 우리 동네는 어느 정도의 마스크를 쓰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는 과연 코로나에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어떤 감염이라든지 그 감염이 되게 되면은 사망을 하거나 완치가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워싱턴 포스트의 시뮬레이터와 동일한 어떤 그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목적은 역시 얼마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마스크 쓰는 게
그 코로나 확산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그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신천지로 대변되는 대구에서의 확산이 막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진행되는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의 190여 개에 가까운 국가가 이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어떤 지도상의 확진자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의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개별 국가에서 확진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국가별 확진자의 변화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제 저희가 이때쯤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또 4월 달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저희 또 부족한 저희 팀 내에서도 선거에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 그 가장 적합한 툴을 찾아서 어떤 그런 툴을 이용을 해서 개별 국가에서의 확진자 수의 변화를 제공해 드리는 게 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 와중에 그 아까 그 교수님이 기조 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플러리시라든지 여러 가지 툴을 고려하기도 했었지만은 그 작년에 읽었던 그 팩트풀리스 책에 한스 로슬링이 쓴 팩트풀리스 책에 나왔던 그 갭마인드 파운드 그 재단에서 그 제공하고 있는 툴 언젠가 내가 한번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툴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 섰었고요. 실제로 그 데이터 부분만 조금을 변형을 함으로써 어떻게 그 각 그 다시 국외에 있는 그 이미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국외에 있는 어떤 확산의 국가별 확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제공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개별 국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일별로 여러 가지 그 국가별 변화 있습니다. 사실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1월 달 중에 중국에서 2월 달인가 중국에서 한 만 명 정도 하루 사이에 어떤 데이터의 변화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조작이 아니냐 중국에서 몰아치기로 해서 아닌 것처럼 했다고 했는데 사실 뒷부분에 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지 각 국가별로 그 가장 큰 진폭을 보이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별로 많은 큰 폭의 어떤 확진자 수사의 변이가 생기고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이 그 급속히 그 코로나의 확산 속도를 정확히 인지해내고 이거를 1 단위로 통계하는게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국가별 1순위였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존에 저희가 그 데이터 저널리즘 기사가 많이 나왔던 그 온라인상의 기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지상파. 사실은 조금의 반성이 있었던 게 2015년도 메르스 때는 제가 온라인 위주로 그 기사를 내다 보니까 그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디지털 서비스로부터 좀 취약층에 대한 저희가 정보 제공이 상당히 부족했다. 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는 뭔가 좀 지상파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상파 매체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 디지털 서비스에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도 정보 접근의 어떤 그 보편적인 그 정보 접근권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고요. 마침 그 저희 지상파 뉴스 중에 그 재난 그 방송 센터에서 협업을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고 같이 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존의 것들을 좀 손보기도 했었고 또 그 방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실제로 추가적으로 더 개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 지상파 방송이 나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첫 기사를 냈던 28일 바로 다음 날 9시 뉴스에 관련된 내용을 좀 뉴스에 관련된 터치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방송이 활용이 되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상파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터치스크린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기자가 적극적으로 어떤 정보 제공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도라든지 아까 보셨던 그다음에 그 동선이란 이런 정보들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지상파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었습니다.
저희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 저희가 기존에 제작했던 부분인데 기사를 통해서는 사실은 그 저희 컨텐츠가 그날 기사가 올라왔다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재난 섹션에 지속적으로 그 관련된 정보들이 나갈 수 있게끔 지도라든지 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스크 정보라든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했었고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좀 그 저희가 내놓았던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 좀 어려웠던 부분은 데이터 소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공되지는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데이터 소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아래 한글로 제시된 부분이었고 물론 PDF로 제작됐지만은 뭐 별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시 엑셀로 다루는 데이터화하는 가공의 작업이 필요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공적 마스크 같은 경우에 그 오픈 그 공공 데이터로서 API가 제공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언론사가 아니라 그 시민이 중심이 된 다양한 시빅 해커들을 통해서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보도 자료뿐만 아니라 관련된 형식이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엑셀이라든지 API를 통해서 제공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었고요. 2015년도 메르스 발생 20일 뒤에 관련된 보도 자료고요.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사실 자료가 또 중간에 제공이 중단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었는데 그 대구에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2월 20일 이후에 개별 확진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일단 질병 방역의 위주 방역을 위해서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데이터로서 확진자에 대한 정보는 이 부분을 폭증한 확진자에 대한 정보는 일반인들에게 제공이 됐어야 되지 돼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데이터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확진자의 조회라든지 그 전파 경로의 서비스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지방 그 자치 단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한 보름 정도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 자치 단체가 통일된 어떤 형식을 가지지 않고 개별로 각자의 형식대로 그 자료를 공유했기 때문에 이걸 모은다 하더라도 저희가 활용할 수 없었다는 점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각 기자체에서 각각 다르게 표시했던 확진자에 관련된 포맷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 뭐 전반적 언론사한테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확진자의 동선 공개와 관련돼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어떤 저희가 정부가 확진자에 대한 어떤 방지를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뭐 국외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표시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와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 보다 좀 명확한 어떤 기준이 제시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한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의 어떤 그 우려에 좀 성명 발표가 있었고요. 그 어떻게 보면 모든 이제 그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 거의 한 9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코로나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오전에 한번 전일 발생한 확진자 자료를 정리를 하고요. 오후에는 관련된 그 집단 발병과 관련된 그 그 집단 발병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이런 과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윗부분에 보시면 지금 저희 상태를 지난 5월 이후 현재까지 지난 주말까지 각 그 지자체의 그 확진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8월 이후보다는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지만은 저희가 1차 재확산이 이루어졌던 그 5월 달에 이태원 사태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진폭으로 여전히 불안한 상태를 가져가고 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의 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감염의 어떤 확산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8월 15일 이후로는 더 이상 집단 감염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이전에는 집단 감염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졌었고요. 그 8월 15일 이후에 어떻게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질병 확산을 위해서 애쓰는 그 기관 관련자들 여러분들하고 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료진 분들, 그 무엇보다도 그 2.5단계의 어떤 불편함이나 생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두기를 잘 준수해 준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참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점에서 지금 현재 그 저널리즘이 또 어떤 코로나에 대응하는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또 가지게 됩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KBS의 이제 보도 사례 굉장히 좀 다채로운 그 사례를 이제 소개해 주셨고요. 아까도 뭐 그 퇴근 후에 가서 밤부터 새벽까지 직접 뭐 코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한진 팀장님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개발자시고요.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이렇게 공개하는 지금 보신 이런 그 많은 컨텐츠들을 뭐 도구를 사용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대부분 네네. 다 이제 정 팀장님이 직접 코딩하셔서 이제 만드시는 겁니다. 2014년부터 지금 한 7년 정도 그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이제 계속 일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 댓글 창을 보면 아까 그 어떤 분이 좀 일반적인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가장 오래 일하신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이 분야 업무를 하려면은 이제 기자 입장에서도 그 데이터 핸들링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지 어느 정도 이제 지식과 기술을 갖춰서 해야 될지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좀 더 그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뭐 기자뿐만이 아니고 데이터 저널리즘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것이 뭐 이를테면은 뭐 일반인보다 좀 더 데이터 마인드를 갖춘 그래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은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지식과 스킬을 갖춘 이제 뭐랄까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정도의 이제 기술이면 되는지 아니면 혹은 뭐 석사를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서 좀 더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이 좀 필요한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부분에 어떤 그 저널리스트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관심과 거기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 기자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그 참여를 할 수 있고 누구는 또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저희 팀 같은 경우에 7명밖에 되진 않지만 취재 기자와 그다음에 개발자와 그다음에 분석가와 시각화 전문가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회 문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과정이고요. 여기에 취재 기자로서의 역량, 그리고 개발자에서의 역량, 시각화 전문가로서의 역량, 내 기술을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개개별 각 파트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전체적으로 협업을 이루어서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어떤 공통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취재 기자 어떤 역량 부분과 관련돼서는 자연스럽게 저희 그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그 원하는 그 취재 기자 상이라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취재를 잘하는 기자입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팀에서 요구한 부분은 어떤 개발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그 팀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분석에 대한 기법들, 개발과 그다음에 그룹 서비스에 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그 어떤 니즈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발전의 계기로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뭐 물론 이제 그 언론사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그 모델을 가져갈지는 여러 가지 앞으로도 향후로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정한진 팀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